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던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4명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. 자, 대진협 회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. 조서영 경기 인천 대학생 진보연합 대표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좀 많이 불편하십니까? 지금 저는 조금 괜찮은 상태입니다. 예, 그래요. 그럼 다른 분들은요? 다른 친구들이 좀 되게 심각한 상태인데 일단 다들 몸에 성한대가 없고 좀 어제 병원을 갔더니 전치 1주가 나온 학생도 있고 되게 허벅지에 멍이 심하게 들어서 부어오른 학생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면 그 지난 4일 체포될 때 상황을 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연출됐던 겁니까? 일단은 저희가 이제 면담 요청하기 이틀 전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 24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70%가 바라고 있는 민심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김건희 특검과 구속을 외치고 계시고 또 임기 2년 동안 이제 거부권을 24번이나 남발한 윤석열 정권에게 독재 정권이다. 그리고 거부권 남발 그만해라. 그렇게 좀 외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이 이 김건희를 특검하라. 그리고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. 라는 구호를 들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연행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때 폭력적으로 제압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이제 일단 기본 학생들이 되게 과하게 좀 제압을 당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잡아서 무릎으로 이렇게 짓누르고 좀 아스팔트에서 질질 끌고 나가기도 하고 사지를 들어서 이제 밖으로 좀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행되는 과정에서 한 여학생은 옷이 아예 벗겨져가지고 속옷이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그냥 차 안에 집어 넣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저희가 케이블 타이로 묶은 것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. 그래서 한 학생은 케이블 타이로 묶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강제로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다고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용산경찰서 안에서도 대학생들이 라이브 그 휴대폰을 켰는데 그 휴대폰이 꺼지자마자 이 대학생 목을 조르면서 야 일어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런 행위가 대부분이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까? 아니면 경호실 직원도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까? 그 안에 군사경찰이나 좀 경호원 이렇게도 있었던 것 같고 기본 이제 연행되고 그 경찰서 안에서는 경찰들이 좀 있었죠. 총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? 그게 국방부에 있는 군사경찰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실로 향하는 이 대학생 등을 총으로 이렇게 가격을 해가지고 날아가서 그 학생이 이제 전치 1주가 나온 그 학생입니다. 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총 맞습니까? 그걸로 때렸다는 얘기예요? 네, 그 이제 아마 군사경찰이라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러면 지난 1월에도 대진연 회원 20여 명이 특검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때도 혹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?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? 그 당시에도 사실 되게 굉장히 폭력적인 그 연행 과정이 있었는데, 근데 그때도 막 여학생들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, 뭐 남경이 여성, 남성 구분 없이 그냥 잡아서 막 찍어 누르고, 좀 명치를 세게 누르면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이런 되게 폭력적인 진압 과정이 있었는데, 사실 이번이 진짜 이례적으로 좀 특히 더 심각한, 케이블 타이로 막 묶고 이런 게,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윤석열이 지금 진짜 발악을 하고 있다. 그리고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이 좀 느껴지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. 네. 언어는 조금만 좀 순화를 해주시고요. 아, 네. 네네. 아무튼 네 분이 체포된 후에 경찰이,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하루 만이잖아요. 네네. 그럼 하루 안에 지금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,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? 사실 이게 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나 이거를 저희가 막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 보면은 그만큼 이 대학생들을 빠르게 구속을 하려고 진짜 이 일을 갈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검찰 측에서 작성한 그 구속영장
청구 사유가 써 있는 그 서류를 저희가 봤거든요. 예. 근데 막 보면은 대학생들이 사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. 그리고 법정 출석을 안 할지도 모른다. 그리고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.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도 아닌 것들을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작성을 해놨더라고요. 테러 얘기까지 했다고요? 네, 진짜 뭐. 그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써놔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진짜 대학생들 구속시키려고 하고 좀 탄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앞으로도 네.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 진입을 또 시도하실 생각이세요? 네, 저희는 이 윤석열이 빠르게 탄핵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탄핵에 더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니 그러니까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. 어떤 방식일까요?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. 네. 아,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학생 시국 농성단이라는 네. 농성단을 하고 있는데 네. 그 농성단이 국회 앞에 있어요. 그래서 그 국회 앞에 농성단에서 알겠습니다. 하루 매일매일 좀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조서영 경기 인천 대학생 진보연합 대표였습니다.